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회복을 위한 간절한 간구,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해독, 디톡스라고 하는 이 단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해독이란 말을 그대로 독을 뽑아내는 일, 디톡스라고 하는 것은 디톡스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줄임말로 독을 없앤다. 그래서 두 단어의 합성어가 해독, 디톡스랍니다. 마음의 독을 없애는 것. 마음의 독이란 단어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가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분노나 상처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마음의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걸 해독해야지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리학자들에 의하면, 의사 선생님들에 의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암 같은 이 캔서 이 병들은 이미 2-3년 전에 큰 충격이 우리 안에 있어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남으로 우리 몸에 병으로 드러나게 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해독 디톡스도 그런 거죠. 우리 마음의 원망과 분노와 스트레스와 절망과 이것들 날려보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마음의 독소가 없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철학적 명제로 우리가 좀 접근해 보면 비움의 철학이라고 할 겁니다. 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채우고자 하는 심리, 얻고자 하는 욕구,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건데 그래서 내 안에 이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나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낮고 삶이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사라지게 될 때에 그 삶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움도 중요하지만 그 비워진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채움도 중요한 겁니다. 다 비워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채워가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의 표제를 보면 베냐민 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표제를 달고 있는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베냐민 구시가 누구인지 대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 함께 봉독 함께 나눴는데 다윗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쓴 시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통스러운 시절, 참으로 어려운 시절,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미움과 시기 그리고 질투 속에 살아갔던 이 다윗이 그때의 일을 생각하며 쓴 시가 오늘 시편 7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의 배경을 우리가 배경으로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추적해다 보면 이 시편과 부합하는 다윗의 생애의 시간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2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광기 어린 박해를 피하여 도망하던 징에 중에 굴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때에 사울왕이 추적와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의 옷을 자르는 것으로 하고 그를 살려줍니다. 또 한 번은 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울을 다윗은 죽이지 않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취하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추적해 나갑니다. 사울의 집요한 추적이 계속되자 사울의 죽음과 칼과 창을 피하여 이리저리 도망하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자 어디로 내려가냐면 노비라는 곳에서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찾아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이미 식사 시간이 지난 터이라 먹을 것이 없었던 제사장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에 주고 다윗은 에게 죽음을 당하였던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이러한 사실이 에돔 사람 도에게 일한 사람으로서 들은 이 사울은 분노가 일어나서 이 높지방에 있는 제사장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제사장이 85명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사울은 이스라엘 전역에 고하기를 누구든지 다윗을 보거나 다윗을 밀고 하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다윗을 보고도 말하지 않는 자에게는 죽임을 것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 한 사람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사울은 이스라엘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얼마나 사울의 말에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를 느끼겠는지 사무엘상 23장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항구지에 있더이다. 다윗의 주변에는 모두가 다윗을 추격하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완전 고립무원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듭니다. 그 모습이 오늘 시편 7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찍고 뜯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던 이 다윗이라면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맹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짐승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나를 뜯겨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처해본 적이 계신지요?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돕는 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호련단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강도는 다를지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그것이 건강상의 문제든 그것이 사람과 관계성의 문제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뜯겨서 죽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이 위기 속, 여러분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마 삶의 부정적인 모습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의 마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독소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구나 영적으로서의 깊은 절망과 좌절함.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궁극적으로 성경 말씀의 끝자락에 보면 이 절망과 좌절감을 이기고 궁극적인 승리의 자의 삶을 살아가겠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독소들, 이것이 분노로, 상처로, 아픔으로, 배신으로, 절망으로, 좌절로, 여러분 이거 치유되어야 돼만이 우리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일어난 이 절망과 좌절과 분노와 아픔과 상처와 배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아픔들, 이 상처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럴수록,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0편 7편 1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처지입니까? 지금 삶의 환경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라만 할 만한 처지냐고요. 사울의 죽음의 칼과 더불어 수많은 백성들의 감시의 눈초리,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의 입에서 감사의 찬양이 나올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러한 것 가운데서도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걸까요? 아마 원망과 불평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 나에 의해서 이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그리고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하는 불평, 다시 말하면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속에 생깁니다. 성경은요, 원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죄라고 얘기하고 불평을 뭐라고 해요? 입술의 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40년을 가면서 저 출애굽한 원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은 이가 딱 하나라고 얘기하죠.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마음의 죄와 입술의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짓는 죄가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렇지도 않게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생겨나는 죄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원망은 마음의 죄고 불평은 입술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악한 회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회중이 아니라 악한 회중에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하정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까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불평하면요, 탈무드에 보면 세 가지의 것이 나타나요.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은요, 말을 듣는 사람이 죽어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죽는데요. 두 번째는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죽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원망과 불평하면 내가 죽어요. 내 심령이 죽는 거예요. 내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세요. 고난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분노도 일어나고 아픔도 일어나고 절망과 상처와 배신과 끝까지 부정적인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짓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 찬양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에 벅찬 감격으로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가 되시고 더불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효시가 어디예요?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했는데 찬송의 효시가 어딜까요? 여러분, 미리암의 찬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저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는 모습을 보고 이 미리암이 선창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심을 찬양했던 그 미리암의 찬양이 찬송의 효시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가만히 보면 마지막엔 꼭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의 나아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어떤 거요? 하나님의 창조주다시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 이것이 찬송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찬송은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에 나오는 고백이 찬송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복중에서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왜 찬송했을까요? 찬송하라고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이 죄인의 개수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옥에 갇혀서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이것마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여기서 죽는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가기 힘든 순교자의 반열에 든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할 때 뭐예요? 입에서 뭐예요? 찬송이 나오는. 찬송이 나올 때 뭐예요?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잖아요.
내 배가 네 백성을 내가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라. 그 하나님의 창주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하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 그러기에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서 갇혀 죽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찬미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들으십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고난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찬송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케 됩니다. 다윗은 그런 거예요. 어려울 때 뭐예요? 유언가 가사 틀어놓고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찬송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으로 힘들기 어려운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을 보세요. 여러분 인간미가 불신 풍기입니다. 그분들과 이야기하면 참 은혜가 돼요. 제 삶에서 들어와서 자기가 겪었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간증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근데 그분들의 찬송은 어떤지 아세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냥 불러대는 찬송이 아니라 찬송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곡조의 문제가 아니라 음색의 음향이 그 자체가 은혜가 돼요. 여러분 찬양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게 감동이 있고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체험이 있어야지요. 체험 없는 그냥 부르는 찬송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따뜻합니다. 냉소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품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런 느낌 갖는 거예요. 아, 나와 똑같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시편의 글을 읽을 때마다 내게 위로가 되는구나. 다윗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그 찬송할 때에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뻐 들으시고 그 고난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의 삶을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 있으세요? 고난 있으세요? 어려움 있으세요?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에 입을 열어 찬송을 하시는, 그럴 때 그 고난이 변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강점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면 초과 위기 속에서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주변의 것들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강점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강점이 3절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을 한 자를 악으로 가깝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나의 영혼을 잡아내리시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구나 하면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거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것처럼 똑같은 방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얘기해요? 사울처럼 내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뭐예요? 저 노베 내려가서 배고파서 빵 없어서 굶어 죽어서 먹을 거 달라고 하는 이 다윗에게 제사장만이 먹는 진설병을 나눠줬던 그 제사장, 그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85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뿐이에요. 다윗이 이 고백 속에는 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도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도 다윗은 인간의 방법으로 저들과 똑같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기에. 내가 연약할 때에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에 내가 이 연약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었대도 내가 죄악을 본하고 죄를 따라 살았던 내 삶 연약할 때에도 더 나아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뭐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유명한 오목이 로마서 8장 이 35절부터 39절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음이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을 굳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 내가 확신한도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이 바울의 고백 다 모든 것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어떤 것도. 그러기에 다윗은 그 사랑을 믿은 겁니다. 나를 구원하실 사랑,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랑. 여러분 우리의 강점이 어떤 걸까요? 예수 믿는다는 강점이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포텐셜이 어떤 걸까요? 다문이 우리가 어렵고 위기일 때마다 예수님 하나님 그게 우리의 강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날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신다. 그러기에 내게 뭐예요? 위로가 되고 내가 힘이 되고 내게 위로 내 환난과 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대한 것 같이 내가 너를 대하마.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이에요. 내가 내게 어떻게 대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건 독선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건 집착이에요. 그러나 참사랑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집착이고 내 아집이고 내 고집이고 내 의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강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겁니다. 그 사랑은 뭐예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강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기에 이게 뭐예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게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뭐예요?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내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것 어떤 의미예요? 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럴 때 주님이 나의 힘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인도,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강점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끝으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오늘 11절과 13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의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심이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을 기계를 또한 예비하심이요 그 만든 화살은 화전이로다.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나는 지금 어려움 당하고 내가 힘들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습니다. 공의의 심판. 오늘 다윗의 처한 환경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환경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울은 두 번씩이나 죽을 사울을 두 번씩이나 죽을 수 있는 기회도 악한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기름 부으셨는데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랴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절대 복종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기를 두 번씩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사울 두 번씩이나 죽을 수 있는데 안 죽이잖아요. 왜요? 비록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여러분 우리가 웬만하면 이거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분노와 내 악함과 내 고난과 내 곤고함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곤고함 내 저 사람 때문에 내 어려움.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예요? 내가 갚으려고 하죠.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러게 구절 말씀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기도한 거예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라고 하네. 하나님이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를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휴바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의인은 구원사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인은 우주적인 기본, 우주의 기본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불의가 하나님 우주의 안정을 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약자를 도울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를 도울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근본적인 창조의 질서를 바로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바드는 뭐래? 구원이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덧입혀지는 거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죄에서 자유로웠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창조 질서가 우리 안에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안에 역사라고 하는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이걸 창조의 질서에 가는데 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게 뭐냐?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파괴는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파괴는 하나님의 창조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이겠죠. 또 사실상 성경의 역사를 보면 파괴가 새로운 창조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세우심이라.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봅니다. 사울왕이 저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의를 절대적으로 믿고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시편 37편 8절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저 불편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실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네요. 우리 너무 조급해서, 기도의 응답도 너무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를 우리 인간의 것들로 다 무산하고 깨뜨려 볼 때 얼마나 많은지.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대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인하여 분노와 좌절과 절망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다리게 될 때에, 인내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도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 또한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시달린다며 내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 말씀 또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 힘든 일 때라도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죄나 입술의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며 우리의 강점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역사,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